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리바운드 어디로 브레이클리가 잡아냅니다. 속공 기회 마이카스 브레이클리 자스퍼 존슨에게 높게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드는 브레이클리입니다. 이 제스퍼 존슨의 그 패스 한번 보세요. 기가 막힌 장면이네요. 울시에 나왔던 그 어떤 엘리오보다도 환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환상적인 알프스의 그림이 하나 나왔네요. 이게 히말라야 밧줄을 잡고 있다가 지금 아. 그림은 알프스를 참 이게 아주 풍경을 예. 연출을 해줬어요. 아 정말 올 시즌 나왔던 엘리오 장면 중에서도 베스트 3 안에 들 만한 장면입니다. 보시죠. 여기서 그대로 날아가서 꽂아버리는 블레이클리 선수였습니다. 3보다 1이 되지 않을까요? 아, 이거? 대단한데요 이 장면. 자 높이 자, 완벽한 파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환상적인 플레이. 이 득점으로 6점을 앞서 나가게 된 부산 KT고요. 자, 대단한 장면이 나왔습니다. 이건 제스퍼 존슨 선수에게 맡기지 않고 블레이클리 선수도 끝까지 따라가줬다라는 부분. 그렇죠. 3대1 상황을 네. 만들어줬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 KT가 움직임이 많다는 거. 그 다음에 속공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.